자, 먹어. 먹긴 뭘 먹어. 할 얘기란 게 뭐야? 모레부터 우리 학교 축제인데 내 작품이 시아전에 걸리거든. 네가 꽃선이로 맞았으면 해서. 자. 야,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 진짜 중학생 아니야. 나 대학생 누나야. 아, 지갑 찾았지? 자, 봐. 너 진짜 대학생이야? 됐지? 누나한테 한 번만 더 까불어봐. 마중에 죽을 줄 알아. 조그만 게 있대. 야, 차별. 네가 궁예냐? 눈이 왜 그래? 민준 오빠 눈병 났잖아요. 응? 눈병? 야! 너 니도 가까이 오지 마, 가까이 오지 마. 눈병 올마. 저리 가. 나 누나 그럴 말할 자격 없어. 누나 때문에 울는 건데. 뭐? 나 때문에? 누나가 눈 비비손으로 때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. 야, 말 같은 소리를 해. 내가 졸려가지고 눈병 거 그게 되냐? 너 어쨌든 내가 가까이 오지 마, 가까이 오지 마, 가까이 오지 마. 아, 진짜. 구리구리. 이거 친구네 하숙집에 머문다 그랬지? 그럼 눈병 울물까 봐 그런 거 아니야? 야, 역시 구리구리. 야, 저리 가, 저리 가. 저리 가, 저리 가. 언니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. 그렇게 쉽게 웃는 거 아니래요. 그렇지. 넌 좀 뭐를 아는구나. 고맙다, 정아야. 왜 이래, 엄마? 야, 정말 너무들 하는 거 아니야? 친구가 눈병 걸렸는데 걱정 안 해주고. 전에 쫓아왔던 중학생이 또 찾아왔단 말이에요? 그렇다니까. 그치만 이제 내가 대학생인 거 확실히 알았으니까 다신 안 찾아올 거야. 다행이다. 야. 그래. 좀 아쉽네, 근데. 인성아. 감기 왔어? 있지. 왜 너 감기 걸렸어? 그 어제부터 으실으실한 게 감기 기운이 있더니 제대로 걸린 것 같아. 인성아 조심하지 그랬어. 조심하지. 여기 있어. 고마워. 잘 자. 오빠 벌써 가려고요? 과자 좀 먹고 가요. 그래. 아니야, 나한테 감기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. 알아서 조심해야지. 그래. 아유, 야, 참. 너 타조알 조심해야 된다. 그 요즘 눈병 걸려가지고 아주 예민해졌어. 난리지. 야, 아까도 나보고 나 때문에 눈병 올랐다고 얼마나 난리 부르는지 진짜 혼도 하더라니까. 조심해. 아, 안 그래도 걱정이야. 가뜩이나 영준이 눈병까지 걸렸는데. 에휴, 감기까지 걸리면 안 되잖아. 한방 쓰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지. 그래. 그래. 약 먹고 푹 자. 그래. 아유, 어쩜 저렇게 얼굴도 잘생긴 게 맘씨까지 나와? 어? 그러니까 진짜 누구 남자친구인지 그 여자. 에이, 진짜. 에이, 진짜. 나한테 왜 이러냐? 야, 왜? 진짜. 인성아, 이제 와? 인성아, 좀 심해진 것 같지 않냐? 괜찮아진 것 같은데. 아니야, 좀 심해진 것 같아. 가까이서 좀 봐봐. 영준아, 저기. 나 씻고 올게. 인성아. 아, 인성이가 왜 그러지? 나한테 눈병 올까 봐 그러나? 아니지. 인성이가 그럴 리 없는데. 야, 너 또 왜 왔어? 할 얘기가 있어. 너 무슨 얘기? 너도 이제 알잖아. 나 대학생이라니까. 다 알아. 그러니까 잠깐 얘기 좀 해. 좋아. 뭔데 해봐. 나 이대로 너 포기할 수 없어. 나랑 사귀자. 뭐? 야, 몇 번을 얘기해야 돼. 나 대학생이라니까. 알아. 그치만 남자랑 여자랑 사귀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. 최진실, 조성민 봐. 아들 낳고 잘만 살잖아. 나 충분히 너 책임질 수 있어. 당장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신 연령은 너나 나나 비슷한 것 같고. 그리고 넌 남자친구도 없잖아. 내가 남자친구 해줄게. 야, 그게 말이 돼? 그럼 나랑 사귀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만 대봐. 나이 빼고. 그러니까 그게. 거봐. 축제 때 이거 하고 와. 용돈 타면 맛있는 햄버거도 많이 사주고 더 이쁜 핀도 사줄게. 꼭 와.